신성아 두고 가자고. 여러분 1코에 하사가 내는 게 좋죠. 아싸 간좀. 아 간좀 언제나 진리지. 좋아. 2코 복승코, 3코 영릉 하사관, 4코 멀록. 어? 뭐지? 진영을 갖춰라. 영릉력 두 번 쓴다고? 아, 저거 죽일까 그냥? 쟤는 뭐야? 쟤도 경련가 설마? 저도 저거 한 장 있거든요. 죽일까요 그냥? 안 죽여도 되긴 하는데 거슬려 죽어. 넌 거슬리니까 죽어. 난 언젠가 기사가 될 거예요. 야 진짜 경련대기다. 병참? 아, 이제 병참이 나오네.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다. 그냥 이거 지금 좀비 죽이고 피 채워준 다음에 그냥 말이지. 격려되기네 저 사람도. 저 사람도 멀록 있나 그러면? 신성아 4코죠? 신성아 있나봐. 반가워요. 아! 맞아 격려되기야. 신성아도 있어. 어이가 없구만. 보승고에 영능을 하면 총알을 퓨퓨 해서 요걸로 잡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? 기는 것만 그냥 죽일 수 있긴 하거든. 확실한 거로 가자. 정리를 위해. 이렇게 하면 신성아 쓰기도 애매할까. 두 마리밖에 없으니까. 만약에 보승고에 영 이거까지 했으면은 아마 신성아 썼을 텐데. 같은 덱이 걸리냐? 저 사람도 빗겨 온 거야 외국에서? 아 내가 공 아 신상 써버리네. 오케이. 크발딜. 어 나이스. 이것도 격려거든요. 얘는 얘 진짜 무서워. 얘 내고 영웅 능력 쓰면 이식돼요. 이식. 이식 뻥튀기 돼 이식. 야 쩔었다. 다음 턴에 멀록 내고 영능하면 멀록에서 멀록 하나 나오고 멀록 기사에서 멀록 하나 나오고 얘는 66이 되기 때문에 개이득. 그 다음에 나오는 놈은 그냥 머리로 지는 거 후로 치면 굉장히 피드를 잘 잡았다. 그렇지. 난 언젠가 기사가 될 거예요. 좋아요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내죠. 이거 뭐야 이거? 능력 소지?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그러자. 정의를 위해. 내려주시고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. 개이득이야. 다음 턴에 영능 한 번 더 누르고 보승고 하면 되겠어. 터졌어 터졌어. 그러면 얘 8 8 6 되네. 8 6. 반가워요. 저거는 이걸로 죽이자. 한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. 아 영능. 영능 공짜 됐네. 신성아 나오면 좋겠다. 신성아 나오면 요 녀석만 잡으면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신성아 한 두 장 있잖아. 비제이님 카드깡 되나요? 80회 오전설 미만 5만원 결제해준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서 소문났어? 어 잠깐만. 아 근데 요렇게 내면 아 요렇게 낸 다음에 영능을 좀 천천히 하자. 요렇게 하고 이걸 게틀링 거를 쏘고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임무를 내려주십시오. 하나 잡고 정리를 위해. 이것도 잡고 그다음에
얼룩도 하나 잡고. 그다음에 아 자리가 없네. 내려주십시오. 얼룩 나올 자리가 없잖아. 에이. 밀물이다. 그냥 명치 때려야겠다. 자리가 없네 이 녀석 때문에. 괜히 단검 단틀린 검 하려다가 이것도 못 내잖아. 뭐 하나 죽었으면 좋겠다. 이거나 죽어라 단검. 고철성에서 돌아왔습니다. 단검 죽입시다. 신성 없나봐. 다음 턴에 끝이네요. 그쵸? 3, 4, 12, 15 끝났어. 와 이거 되게 좋은데? 공격해라 제군들. 전장으로. 이거 한번 죽이고. 자리 좀 멀록 안 나오나? 전장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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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리가 없어. 밀물이다. 어차피 어떻게 해도 죽어요. 그냥 멀록 한번 보고 싶었는데 신병이 먼저 나오네. 좋다. 강하다 강해. 아 나 너무 강한 덱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내가 만든 덱도 아니고 너무 강하다. 아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같잖아. 이끄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사람 같잖아. 아 싫은데.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.